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슈퍼히어로는 한 사람일 때보다 여럿이 있을 때 안심이 됩니다. 오늘 제주가뿐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아시아 대표 작가들을 어벤져스 팀으로 꾸려 예술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아시아 예술경영협회 박철희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일, 생각만으로도 재밌지 않나요? 제주에서 세계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전에 와 있고요. 저희는 지금 검은오류 세계유산센터에 와 있습니다. 박철희 대표님을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종의 어벤져스 팀을 보는 듯한 그런 전시인데 일단 전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제주 아시아를 그리다 이제 전시를 기획했는데요. 1회 때하고 2회 때는 한중 대표 작가들 교류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시아의 한 축인 인도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세 나라의 작가를 전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시 자체가.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들 좀 소중한 시간도 내주셨고, 그러니까 유산본부를 작년에 다 와보고 1년 동안 이런 작가 작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대표 작품들이 제주에 모였는데요. 그런데 왜 제주가 그 중심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서구권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게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아시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의 중심인 미술, 예술 활동을 한번 제주도에서 같이 하자. 그러면 제주도가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를 전 세계에 또 이렇게 꼽힐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이런 작가들도 다 와서 관객들과 교류를 하고 그 많은 그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제주도에도 사실 뭐 베니스나 뭐 파리 퐁퓨트 센터나 우리가 뭐 국립현대미술관까지 안 가도 이렇게 같이 뜻이 열정이 모이면 또 새로운 또 문화를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존 예술을 꿈꾸는 박철희 대표.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사실은 한 나라를 더 추가할 겁니다. 지금 3회가 되면서 사실 한국에서도 굉장한 지금 반응을 얻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실은 나라 중에 지금 아시아에 또 새로운 축인 나라 중에 대표 작가를 지금 사실은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잠깐 알려주세요. 잠깐 자매님은 이제 또 트레일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작가와 지금 컨택 중이십니까? 지금 왜냐면 섣불리 제가 이름 여기 이렇게 나라를 얘기하면 지금 하여튼 세계 나라 중에 대표적인 작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경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섭외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더 풍성한 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박철희 대표의 꿈을 응원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제주 4.3 연구소. 서른의 기록과 기억을 전시에서 만나보시죠. 4.3 연구소가 1989년 5월 10일 태어났죠. 공임쌀집 2층에서 아주 조촐한 개소식을 가지면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묻혀졌던 역사의 진실을 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창립이 됐거든요. 제주 4.3과 함께해온 30년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주 도민들이 저희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그 4.3 진상규명 30년이 여정 위에서 과연 한 순수 민간단체가 어떠한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진실규명의 역사 위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지금 남겨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4.3 70주년에 비해서 71주년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그러면 72주년은 또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꺾어지는 해의 의미를 두고 큰 이벤트를 벌이고 그때 지나가는데요. 그러나 4.3은 늘
제주도민들에게는 저는 아침과 저녁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 4.3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4.3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하시죠. 감귤 선과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미술 선과장에는 가보셨나요? 청년 작가들의 포트폴리오 선과장으로 함께 가시죠. 저희들은 지역 작가들이 모여있는 단체고 사실 지역에서 어떤 전시를 이제 픽스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준비한 게 포트폴리오예요. 그만큼 그게 제일 중요하고 보통의 다른 지역에서는 전시를 통해서 작품으로 먼저 큐레이터나 기획자들한테 선보일 기회가 많지만 섬이고 그런 기회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만큼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을 해가면서 앞으로의 도약을 어떻게 할 건지를 도모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전시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작가들의 개성이 선과장 포트폴리오에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저희 원래 이 프로젝트 타이틀은 포트폴리오 마켓 노지라고 지었어요. 하우스나 이렇게 보호받지 않은 곳에서 있는 귤, 노지 귤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매칭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가지고 선과장이라는 데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시를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시 작가 스스로를 브랜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같이 매칭해 선과장이라는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제주 미술을 이끌 청년 작가들의 톡톡 튀는 전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술로한노를 보내는 재혼. 그런데 술에 취한 밤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파혼했어. 나는 그냥 사랑의 환상 같은 바로 직장 동료 선영. 그놈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 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오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잘해보자. 하지만 이들은 일보다 서로의 연애를 잘 알 듯하네요. 같이 한잔 할래? 막 이별한 두 남녀 사이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한심하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왜? 넌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너는 내 스타일인데. 진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현실 로맨스.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딨니?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입니다.